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미스터리 그 13번째 남북전쟁 당시에 사라진 금은 어디로 갔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3. 남부연합군이 빼돌린 금괴의 행방을 찾아서. 1. 미국의 남북전쟁.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미국은 1861년 4월부터 1865년 4월까지 연방정부와 남부 11개 주로 구성된 남부연맹이 노예제도에 대한 이견으로 내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남부연맹이 연방정부의 군사 요새였던 섬터를 공격함으로써 시작된 이 전쟁은 4년 동안이나 벌어졌고요. 내전 중이던 1863년 1월 연방 대통령의 에이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령을 공포하면서 전쟁의 정당성을 가져가면서 승기를 잡게 되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당시 연방 정부군은 푸른 외투를 입고 남부 연맹군은 회색 외투를 입었다고 해서 블루 앤 그레이 워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정식 명칭은 더 시빌 워 혹은 아메리칸 시빌 워라고 불립니다. 상공업을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의 경우에는 임금 노동자 그리고 인구의 증가가 경제 성장의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노예제 폐지에 찬성을 했지만 면화 산업과 같이 대농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던 이 남부 지역은 노동력 자체가 경제의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노예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860년 11월 대선에서 노예제를 반대하는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자 미 연방을 탈퇴하는 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이들은 연맹을 창설한 뒤에 1861년 4월 남부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항구 입구에 위치한 연방의 섬터 요새를 포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은 주의 자율권을 명분으로 내세운 남부연맹이 승기를 잡아갔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1863년 1월 초에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령을 선포하면서 북부연방군이 도덕적인 명분을 가져가게 됐고, 전쟁의 향방이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63년 7월 펜실베니아주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로버트 리 장군이 지휘하는 남부군이 패배하면서 남북전쟁의 전세가 북부에게 유리하게 변하기 시작했죠. 이후에 승기를 잡은 북부연맹은 남부연맹의 수도인 버지니아주의 리치먼드까지 진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865년 4월 9일 로버트 리 장군이 지휘하고 있던 남부군은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이 지휘하는 연방군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버지니아주 아포메톡스에서 항복을 했고요. 이후에 4월 26일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남부군의 조셉 존스턴 장군이 연방군의 윌리엄 셔먼 장군에게 항복하면서 남북전쟁은 북부연맹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2. 남부연맹이 벌인 강도짓. 남북전쟁 초기에 남부연맹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나머지 도덕적인 해이가 심했다고 전해집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1864년 10월 19일에 발생한 세인트 앨번스 습격 사건입니다. 남부연맹의 공작원 21명은 캐나다를 통해서 버몬트주 세인트 앨번스로 들어갔고요. 그곳의 은행 3곳을 습격해서 8만 8천 달러, 2022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돈으로는 2022년 기준으로는 164만 6,536달러.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한 21억에서 22억 뭐그 정도를 강탈했다고 합니다. 당시 습격에서 현지 자경단과 전투를 벌여서 한 명을 죽였고 두 명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공작원 중한 명도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다시 캐나다로 도망을 쳤지만 캐나다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고요. 캐나다 정부는 이들의 돈을 회수해서 돌려보내면서도 미국의 내전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남부연맹의 공작원들을 그대로 석방해 줍니다. 이 밖에도 남부연맹은 군자금 확보를 위해서 당시 부유한 지역이었던 켄터키 지방을 공격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1863년 6월부터 7월까지 남부군 장군이었던 존 헌트 모건이 이 지역을 공격했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켄터키 사람들은 자신들의 돈을 땅에 묻어서 숨기기도 했는데, 2024년 7월 11일 미국 켄터키의 한 농부가 남북전쟁 시대에 땅에 묻혀있던 700개 이상의 금화와 은화를 발견해서 대박을 터뜨린 기록도 있습니다.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한 한 농부는 자신의 옥수수밭에서 1850년에서 1862년 사이에 주조된 금화를 무더기로 발굴했는데, 이 주화들은 대부분 1달러, 10달러, 20달러 등의 금화들로, 이들 중 일부는 수십만 달러가 넘어설 정도로 극히 귀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금 가치로만 봤을 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돈으로 20 1억에서 22억 정도인데, 이게 골동품 금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 희귀한 것들의 경우에는 그 금화 본연의 가치의 몇 배를 뛰어넘는 것들도 있었다는 거죠. 미국 주화 딜러 회사인 고브민트에 따르면 이중 가장 귀한 금화는 1863년 20달러 골드 리버티로 한 개당 가치가 최소 1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이 훌쩍 넘는 가치를 지닌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조지아 서던 대학의 고고학자인 라이언 맥루트는 남북 전쟁 당시에 부유했던 많은 켄터키인들이 남부군에 의해서 도난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막대한 돈을 묻었다라는 소문이 있었다면서, 켄터키는 북부와 남부의 경계에 있어서 특히 이 같은 공격에 취약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북전쟁 당시의 경험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이 돈을 땅에 묻었고, 그 결과 엄청난 양의 주화가 유통되지 못하고 사라졌다라고 덧붙였습니다. 3. 남부연맹이 숨겨둔 금은 어디에? 미국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3년 여름, 북부 연방군 소속 중위 캔슬턴과 그의 부하들이 실종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캔슬턴 중위의 임무는 금괴의 수송이었어요. 그는 웨스트버지니아주 힐링에서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조폐국으로 마차 바닥에 금괴를 숨겨서 운반하던 중이었습니다. 운반 작정 중에 켄스턴 중위가 병이 났고요. 그 바람에 안내인과 몇몇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됐고, 이후 금괴와 켄스턴 중위의 행방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켄스턴 중위와 그 일행이 금괴를 빼돌렸다라고도 생각했지만, 이후 이들의 행방이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점을 근거로 많은 사람들은 남부연맹군의 습격을 받아서 이들이 모두 사살되었고, 금은 남부연맹 측에서 가져갔다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전이 끝나가던 1865년 북부연방의 승리로 전쟁이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그 상황에서 남부연맹 지도부는 고민에 빠집니다. 바로 자신들이 모아둔 군자금, 금괴, 금화, 은화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죠. 남부연맹의 재무장관인 조지 트렌홈은 남부연맹의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합니다. 모조리 금괴와 금화, 보석 등으로 변환을 시킨 거죠. 그러나 막상 전쟁이 끝나고 남부연맹 지도자들이 체포되었을 때 이들의 자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고, 아무도 이것들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 1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남부연맹의 금을 찾으려는 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잃어버린 보물을 찾기 위해서 정부, 교회, 박물관들과 협업하는 단체 파인더스 키퍼스는 데니스 퍼레이더와 아들인 캠 퍼레이더가 주축이 되어 있는 곳인데,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FBI와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단체와 FBI 사이에는 대체 어떤 일이 있어서 오랫동안 소송을 벌이게 되었을까요? 1974년 보물을 쫓던 데니스 퍼레이더 부자는 펜실베니아주 외딴 삼림지대인 덴치런에서 한 동굴을 찾게 되었고요. 그 동굴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이들은 사람이 만든 벽과 다른 쪽에 많은 양의 금속이 있었고, 인근에서 금가루로 보이는 것도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장비와 인력 등의 문제, 특히 펜실베니아 주 정부와의 갈등 등으로 발굴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결국 2018년 FBI와 협업을 통해서 해당 동굴에 대해서 공동 발굴을 결정합니다. FBI는 해당 지역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서 보다 정교한 도구를 가지고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발굴을 시작했죠. 이후 AP통신의 요청에 따라 FBI가 제출한 전문가의 진술서에 따르면 벽 뒤에 있는 것은 무게가 9톤 가까이 나가고 금의 밀도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퍼레이더 측은 그 같은 양의 금이 10억 달러, 약 1조 2,800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고, 연방 규정에 따라 발견자는 최대 40%의 포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라고 WP통신은 밝혔죠. 그러나 2018년 3월, FBI의 발굴 작업이 진행된 뒤에 퍼레이더의 꿈은 깨지게 됩니다. 데니스는 FBI와 피츠버그에서 북동쪽으로 220km 정도 떨어진 덴츠런에 있는 현장에 FBI와 동행을 했지만, FBI가 발굴을 하는 동안에 자신들은 차에 갇혀 있었고, 다음날 FBI 요원들이 그들을 발굴 현장으로 데려가서 빈 구덩이만 보여줬다고 주장합니다. 데니스 부자는 이들은 FBI가 금을 발견했고 국가 안보 문제로 그것을 비밀로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믿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FBI가 비밀리에 밤새 발굴을 실시했고요. 금을 발견한 뒤에 몰래 빼돌렸다라고 의심하고 있는 거죠. 특히 현지 주민들이 밤사이 각종 장비가 가동되는 소리를 들었고, 대형 장갑 차량 등 FBI 호송대 차량을 목격했는데도 FBI는 이런 상황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퍼레이더 부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FBI 발굴 작업 관련 문서와 비디오 영상 공개 소송을 걸었고요. 하지만 FBI는 처음에 수사에 대한 파일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미 법무부가 좀더 철저한 검토를 지시한 후에는 자신들의 기록이 공개될 수 없다라고 말을 바꾸었고요. 퍼레이더 부자가 2023년 1월 18일 AP통신과 워싱턴 포스트 등에 호소를 시작하자 2,400페이지 정도의 기록과 17개의 비디오 파일이 있다라고 밝혔고, 그 중에 일부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퍼레이더 부자는 FBI로부터 받은 발굴 현장 사진에서 눈꺼풀 시간이 왜곡되는 등 FBI가 밤샘 발굴을 은폐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FBI는 지난해 성명에서 덴츠런에서 금을 찾고 있었다라는 사실은 공개적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밤샘 발굴 작업을 했다라는 것은 부인합니다. 또 현장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죠. 남부 연방군이 빼앗은 그리고 빼돌린 수많은 금괴와 보석들은 과연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퍼레이더 부자의 주장처럼 이미 FBI가 발굴하고 은닉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어딘가에 고이 잠들어 있을까요? 미국의 남북 전쟁은 1965년에 끝이 났지만, 그 당시에 사라졌다고 전해지는 금괴와 보석들은 2024년인 현재까지도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